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미국으로부터 요상한 요청이 하나 들어왔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 군사를 보내달라는 거야.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진 먼 바다. 게다가 좁기는 또 엄청 좁아서 배 한 척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여길 뭐 타러 올라 난리냐고? 우리나라엔 한 방울도 안 나는 이 시커먼 것 때문에. 저 주변에는 세계적인 산유국이 엄청 많고 기름막 만수를 알지? 저 동네 주민이야. 문제는 저 산유국들에서 캐낸 석유가 반드시 저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야. 보이지? 일단 어떻게든 유조선이 저것을 지나쳐야 바다를 빙 돌아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까지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석유 중 무려 7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 그런데 요즘 이곳 상황이 많이 흉흉해. 호르무즈 해협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과 초강대국 미국이 으르렁대고 있거든. 이란의 핵개발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봐. I'm not looking for war. And if there is, it'll be obliteration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دچار ناتوانی ذهنی شدن اینا. کاخ سفید دچار معلولیت ذهنی شده. نمیدونه باید چیکار بکنه. ایرانی 미국을 이기기란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대체 뭘 믿고 저러냐고? 이란에겐 치트키가 있거든. 바로 호르무즈 해협 길막이야. 이란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할 경우 국제법상 자신의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 길목을 막아버리겠다 공언하고 있어. 현재까지 이란 정부가 이곳의 길목을 틀어막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로 중 하나가 통째로 막혀 큰 혼란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을 전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멈추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 미국 등 서구 언론에선 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왜 미국이 굳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집어 저 좁은 바다까지 오라는지 알 것 같지. 미국이 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로를 지켜줘야 해? 이제 스스로 지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위험에 빠지면 손해볼 나라가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선박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거야. 현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할 연합함대를 구축하겠다며 세계 각국에 파병 요청을 해놓은 상태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이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눈치게임 해야지 뭐. 자, 먼저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무조건 연합함대에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단은 국내 파병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야. 벌써부터 파병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일본은 연합함대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 우리나란 얼떨결에 우리의 돈과 병력으로 일본의 원유 수송로를 보호해주게 돼. 언젠가 이란과 미국이 화해한다면 이란 정부 입장에선 미국 편에 섰던 우리보다 일본을 더 우대해줄 텐데. 이렇게 되면 재주는 우리가 넘고 이득은 일본이 챙기는 꼴이 돼버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그렇다면 일본이 마음을 바꿔 연합함대에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떨까? 아휴, 그럼 참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로선 고를 수 없는 옵션 중 하나야.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에 정식 군대도 없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벌인다는 거잖아. 아픈 역사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우리로선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지. 그럼 골치 아프니까 미국 요청을 그냥 거절해버리는 건 어떠냐고? 아휴, 북한 핵 문제에 최근 한일 경제 갈등까지 미국이 나서주길 바라는 우리로선 무작정 미국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아. 결국 뭘 골라도 마음에 드는 옵션은 하나도 없는 상황.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어. 아휴, 작고 좁은 바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새삼 느끼지만 외교란 게 정말 어렵다.